자, 통풍이 없어졌다고요? 예. 자, 우선 성함하고 연세 말씀하시고. 최성룡. 최성룡님, 예. 연세는? 61세. 61세. 통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있어요. 15년 예. 전부터 어떤 증세가 있었어요? 이제 발가락이 붓고, 통증이 심했죠. 발의 통증이, 예. 근데 지금 거의 지금 55일째인데, 55일째 예. 맨발하셨고, 거의 발달이 안 해요, 지금. 증세가 안 나타난다. 예. 어디서 걸었어요? 산에서. 여기 곤지산? 아니요, 군산시. 군산시에서, 예. 군산에서. 아이고, 그 통증 치료하시기 위해서 병원에도 자주 다니시고 그랬나요? 통은 많이 다니죠. 많이 다녔고, 근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맨발 걷기로 식사 맨발 같은 걷기 거는. 한 뒤로 철봉은 거의 지금 발병이 한 번도 안 했어요. 발병을 한 번도 안 예. 하셨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통풍도 이게 쉽지 않은 병인데, 이렇게 맨발로 금방 나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성함이 최성룡. 최성룡님, 아까 예. 67세라고 그랬나요? 61세. 61세. 그래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어려운 통풍도 지금 뭐 맨발로 지금 아까 며칠 걸으셨다고 그래요? 55일. 55일, 두 달도 채안 돼서 지금 이렇게 나으셨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